What's up, PSEC University? I just wanted to send this video and ask, why haven't I been on the show yet? You guys should invite me out for season 5, and Kaiki, I'll see you around. Oh my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greatest show of the 보람 Choice 한국인의 밥상 유어티 배식쇼에서 배식쇼! 예,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예, 보통 이제 제 방에 있을 때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보거든요. 네, 많이 보고 있는데, 야,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피식쇼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예, 이 피식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 코미디언 세 분이신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또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 있거든요. 네, 뭐, 꽁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무슨 이 피식쇼라고 해가지고, 토크쇼 같이 하는데, 이게 좀 재미나게, 이게 한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 사람을 불러서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는, 그런 쇼를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즌4인가 시즌5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미스터 비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가 나와가지고 미스터 비스트 나도 여기 잘 보고 있는데 왜 나 안 불러주느냐, 시즌5에 나 좀 불러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네요. 야 진짜 피식쇼 이제 대박이다 라고 네 이렇게 갑자기 느끼면서 피식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좀 재미나게 코미디 형식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영어를 엄청나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면은 이 전세계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쓴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피식쇼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쇼를 만들자. 쇼를 만들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이제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영어로 하는 이 토크쇼를 이렇게 또 영어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하는 거 이렇게 또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처음에는 이 한국 사람 게스트만 불렀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서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피식쇼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피식쇼의 이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00만 명이 진짜 엄청나게 대형 이 채널로 이렇게 또 발돋움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야, 이 미스터 비스트, 이 미스터 비스트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유튜버입니다. 그 사람이 피식쇼를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엄청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왜 나 안 불러주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피식쇼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진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피식쇼가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식쇼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했었을 때는 이 구독자들 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침체기가 있었던 것 같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피식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예전에는 피식쇼가 없었고 그냥 꽁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들이시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영어 토크쇼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피식쇼를 이렇게 또 구독을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300명까지 이렇게 또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이 미스터 비스트까지 언급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만간 아마도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미스터 비스트가 이 피식쇼에 나온다. 와, 이 피식쇼 지금 30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308만 명이거든요. 308만 명인데 아마도 이 미스터 비스트가 나온 뒤에는 100만 명 금방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미스터 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를 보면은 구독자 수가 2억 5,300만 명입니다. 2억 5,300만 명. 2억 5,300만 명,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미스터 비스트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스터 비스트는 이 유튜브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콘텐츠 만드는데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터 비스트가 하는 그 영상 콘텐츠 하나마다 진짜 돈을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사람들한테 상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금 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맨 마지막에 어제 올린 그 영상을 보면은 에이지스 1, 2, 100 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디사이드를 해라 라고 하면서 25만 달러를 이기는 사람한테 주는 요런 걸 이렇게 또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스터 비스트는 이 유튜브 수익을 전부 다 유튜브 컨텐츠에 만드는 데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브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피식쇼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나 좀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막 너도 나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이 어제도 아니구나 17시간 전에 이 피식쇼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이 올린 게 이 밥셉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격투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집이 큰 이 밥셉이라는 이 피식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최홍만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격투기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데 이거 올리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 미스터 비스트가 이런 영상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 난리 났습니다. 네,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네,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미스터 비스트가 진짜 피식쇼에 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댓글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적었더라고요. 아니 밥샘님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냐고 피식쇼 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그 미스터 비스트 나오는 그 부분은 맨 끝에다가 올려야지 맨 앞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스터 비스트 얘기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네, 이 미스터 비스트의 영향력에 대해서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식쇼의 댓글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막 뉴스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막 한국 뉴스에서도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가 피식쇼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남겼다. 네, 피식쇼를 언급을 하면서 왜 나를 불러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네, 시즌5에 나 좀 꼭 불러달라라는 식으로 네, 지금 이렇게 또 올려나가지고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유튜브 상에서 네, 이게 이슈화가 지금 네, 되고 있다라고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네요. 네,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네, 제가 이제 한국말이 가장 편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아무래도 더 크기 위해서는 예, 영어로 영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 유튜브 이 생태계 안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이 이렇게 또 올라오기는 오지만 콘텐츠가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영어거든요. 아무래도 영어가 전 세계 좀 이제 공통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영상이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탄력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금방 서브스크라이버들을 진짜 엄청나게 빨리 모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네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뼛속 깊이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항상 이제 한국말만 하고 이제 생각도 한국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술술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술술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고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글을 또 보니까 아 이거 영어를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이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피식쇼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이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영어를 하는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 게스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피식쇼가 있어. 그래서 이 피식쇼를 봤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피식쇼를 더 이렇게 또 구독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미스터 비스트도 그거를 캐치를 하고 아 여기에 나가면은 나도 좋고 얘도 좋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미스터 비스트도 여기 피식쇼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한국의 문화가 진짜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빨리 미스터 비스트 이 피식쇼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하는 거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소문.